오송에 2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던 이란의 돼지 독감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이란에 가서 투자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던 계획도 꼬이게 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자 뉴욕타임즈입니다. 이란 남동부에 돼지 독감이 급속도로 번져 112명이 숨지고 1,200명이 감염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이시종 지사를 단장으로 이란 방문을 예정했던 충북 대표단은 난감해졌습니다. 돼지 독감이 방문 예정지인 수도 테란으로 북상하는 데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출장 같이 가시는 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란 현지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북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20억 달러 투자를 이행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해를 넘겨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종파 갈등에 이번엔 돼지 독감까지 발목을 잡으며 방문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월 이란 총선 그리고 4월 우리나라 총선을 감안하면 대표단의 이란 방문은 빨라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